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3분 리뷰는 나이키 줌 EQ 제품입니다. 이 신발 처음 보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하반기까지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나이키 SB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제품은 아직도 제 손에 있더라고요. 박스도 예전에 SB 좋아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실버 박스. SB도 연도별로 박스 색상이 바뀌었었죠. 제가 알기로는 이 컬러 제품은 국내에서 발매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저는 인터넷 멀티샵 이런 데서 구입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이 안에 탭을 보니까요. 031012.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발매는 2004년도에 했을 것 같은데요. 얘도 벌써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색바램도 보이고, 네, 나이 든 흔적이 조금씩 보이는 신발입니다. 앞모습, 그리고 지금은 볼수 없는 예전에 그 줌웨어 로고 뒤쪽이고요. 아웃솔. 이 아웃솔은 또 다른 신발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지금 이름이 떠오르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안쪽 모습. 그리고 또 SB의 상징이라면 또이 두툼한 또 인솔을 빼먹을 수 없죠. 이렇게 돼 있고, 얘는 전장 줌웨어 인솔입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전장 줌웨어 인솔이 종종 나와줘서 이 인솔만 빼서 다른 신발에 껴서 신고 그랬었는데, 아유 그립고요. 또요 쫄깃쫄깃한 폴리우레탄 인솔. 아직도 그 텐션이 살아있네요. 지금은 SB의 부활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죠. 덩크 SB 하나만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요. 그 당시에도 덩크가 로우나 하이, 심지어 미드까지도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건 사실이지만, 그 당시에는 EQ, 이건 제가 신었던 거는 뭐, 줌 앵거스, 클래식 SB, 줌트레, 줌 FC, 덩크가 아니어도 SB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발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리고 전장 줌웨어 소리 들어간 또줌 지로나라는 신발도 있었고요. 예전에는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었던 SB들이 많았는데, 지금은 뭐 덩크 하나만 그것도 물량을 찔끔찔끔 풀어서 많은 분들이 신고 싶어도 또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있는 현실인데요.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여러 종류의 SB 모델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오랜 모델 한번 꺼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또 다음에도 종종 제가 갖고 있는 올드 모델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